맨날 그것만 먹는 거 아니야? 딱 가끔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요새 좀 도전을 한번 찌개류를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네. 야, 이제 윤호윤호 씨가 요리까지 잘하면 네. 점점 멀어져요. 여자 사귀는 거. 어? 뭐가 이렇게 하나가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요리도 잘하지. 뭐 네. 청소도 잘하죠, 지금. 청소도 하죠. 세탁도 하고. 이게 이제 이모님이 예전에는 숙소에 오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새 혼자 안 하면 폭탄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든 하게 돼요. 잠잘 공간을 확보하기 그러니까. 위해서라도. 예. 아이고, 지금 작은 아들 박상혁 씨가 실시간 검색어 6위네요. 아. 자, 상혁이한테 축하한다는 거. 상혁아, 됐다. 네. 내가 드디어 너에게 새 선물을 해준 것 같다. 정말 잘생겼어요. 어, 정말? 그러니까 네. 연기. 서울여대. 서울여대 출신인가요? 몇 살? 이제 동갑이니까 이제 서른이고. 아, 또 군대 다녀왔고요. 어, 뭐 이제는 뭐 탄탄대로네. 이제 날라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아직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신 그 기획사에 계신 분들 잡으셔야 돼요. 빨리 픽업해. 어, 진짜?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그치. 보면은 우리 윤호누 씨가 그 CEO 마인드도 있고 사람을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은데 딱 박상혁을 빨리 데리고 가라 이 정도면 네. 계약금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열정이 뜨거운 남자이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 네. 일단 시작하고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네. 자, 좋아요. 자, 동방신기 7집 앨범 수록곡에서 또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밤. 오늘 밤. 오.
이 앨범에 뭐 다 들어있군요. 아, 네. 이거는 또 너무 재즈하면서 네, 너무 멋지네. 10주년이라고 신경 조금 썼습니다. 자, 0262님이요. 우리 네. 예, 유도 씨가 읽어봐요. 네, 윤호야 초등학교 동창 어두워인데 기억 날려나? 윤호가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난 부회장 크크크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어렸을 때도 잘생겼던 윤호야 납니다. 어두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문자가 쭉 막 몇천 개가 지나가는데 윤호 씨가 두 문자 있었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아, 초등학교 때도 전교 어린이 회장하고 그랬어? 네, 했는데 그거를 잘 말 안 했었어요. 부끄러워서. 네. 야, 어렸을 때도 잘생겼던 윤호야. 오도 씨도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부회장하고. 네, 저 성격도 화끈했고요. 리더십이 저보다 더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 도한테 네. 새해 인사 한번 남겨봐요. 그래, 도야 오랜만이다. 그 맨날 너희랑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네, 뭐 보지 않아도 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억해줘서 고맙고 서로 멋진 라이벌이 돼버리자. 아따 진국이네. 유노 유노 유노의 Something About Last. 자, 라스트 토크로 갈게요. 아, 네. 자, 시작합니다. 한 여진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관상. 김영주 씨, 내가 마지막으로 여동생이랑 싸운 이유는? 없습니다. 김건영 씨, 내가 마지막으로 먹은 야식은? 통닭. 박신영 씨, 내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기억은? 도쿄돔에서 울었습니다. 김영주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세뱃돈은 언제? 중학교 3학년. 에이, 박은지 씨, 내가 마지막으로 달았던 인터넷 댓글은? 안녕하세요, 유노이노미당. 조앤경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는? 취중진담. 네. 황지연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검색했던 검색어는? 동방신기 10주년. 윤소연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의 대사는? 야왕 대사였어요. 아하, 네. 박미라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외롭다 느꼈던 적은? 어저께. 자, 방예심 씨, 내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가수 후배는? FT 종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선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최강 창민과 한 대화는? 야, 잘 찍어라. 네. 아, 네. 잘생겨버렸다. 노동영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써본 손편지는? 저요. 어머니한테 썼던 거 있어요. 네. 윤소연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은? 어제 친구들이랑 찍었습니다. 아, 어제요? 네. 유민 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산 물건은? 아, 이거 창피한데, 저희 CD요? 우와, 성공! 네. 예, 시간이 남네요. 네. 처음이야. 아, 진짜요? 네, 솔직하게. 확실히 인생이 뭔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계획했네. 본인 CD는 왜 샀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선물용으로도 샀었고 사실은 10주년이다 보니까 몇 만 장 샀어? 아, 많이 안 싸고요. 저 다섯 장 딱 샀어요. 다섯 장. 제가 갔날 기분 좋은 게 사실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손호준 형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 호준 형이 세 장을 사고 제가 두 장을 샀는데 매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호준 형한테 봤냐? 이러면서 영화 같아. 네. 모든 게 아니요. 근데 이렇게 봐서 했는데 놀라시더라고요. 호준 씨는 왜 세 장을 산 거야? 누구 준다고? 아니 제가 사라고 그랬어. 형은 큰아들이고 큰아들이고 막내나 작은아들 주던가 아니면 누나도 두 장 살게. 아 감사합니다. 네. 한 장 받았으니까 두 장 살게. 네. 그렇구나. 어제 왜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제 이제 자고 있는데, 그니까 일도 너무 잘 되고요. 요새, 그니까 친구들도 많아서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반대로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주인공들의 그런 씬 나오잖아. 모든 거 다 했을 때 걔 창문 보면서 외로운 거. 약간 눈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네. 야! 그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네. 마지막으로 먹은 야식이 통닭이었어요? 네. 통닭에다가. 아, 그런 거 막 시켜 먹어요? 네. 통닭에다가 제가 맥주를 못해요. 소주만 조금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맥주를 조금씩 한번 마셔보고 있어요. 시킬 때는 어떻게 시켜요? 그 본인 목소리로 아니면 슬쩍 사투리로? 아니요, 시킬 때는 좀 최대한 착하게. 착하게?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여기 어디 동, 어디 다시 예. 어디 번지인데요. 예. 네.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러고. 30분 걸린데 괜찮겠어요? 아, 그래도 빨리 갖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착하게. 네. 그러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할 때도 믿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 뭐 하고, 약간 전라도 사투리 있으니까, 주변에 40분 와야 될 게, 약간 1시간 20분에 와서 제가 못 먹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일단은 열심히 착하게 그치,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는 이렇게 사투리로 왔다 빨리 갖다 줬어요? 아, 어딥니까? 예, 저 여기 어디인데요? 좀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늦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와, 오늘 정말 올해 들어서 최고로 유쾌하게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윤호랑 오늘 케미가 맞아 보니까. 네. 야, 쫙 달라붙네. 쫙쫙 달라붙네. 벌써 인사를 네. 해야 되네요. 네. 자, 윤호 씨 정말 10주년 맞은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그냥 10주년이 아니라 늘 빛나는 10주년이니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또 빛나는 네. 10주년, 20주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재밌는 토크, 진솔한 토크. 진솔한 토크. 생유베리 감사.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노 씨 해피뉴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돼지 많이 받으세요. 복돼지? 신선하고 건강한 국산 돼지 한돈. 설날엔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돼지 한돈을 선물하세요. 아, 국산 돼지 수제염 선물 세트, 신선육 선물 세트. 복 가득 국산 돼지 한돈. 문의 1577-9348. 공인중개사 딸 땐 공인단계. 공인중개사 합격 공인단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니까. 공인중개사 딸 땐 공인단계. 공인중개사 합격 나올 것만 공부하세요. 공인단기. 스타일만 바꾸고 짠. 힘만 키우고 짠. 자동차 그런다고 새로워지나? 가. 서울의 휴먼 리포트가 되다. 사람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 파고 또 파고. 마침내 가장 인간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탄생시키다.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올뉴 서울 탄생.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팝텐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아,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텐.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7분 배터리 방전 정보입니다. 블랙박스 켜놓으면 방전될까 걱정. 꺼놓으면 사고 내고 도망갈까 걱정되시죠.